뜨거운 여름, 이제 에어컨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에어컨을 틀긴 해야겠고 어머니에게 등짝을 잃으며 올 여름을 보낼 수 없죠. 한국 냉동 공조 인증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시원하면서도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에어컨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아주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여름 에어컨을 쟁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험 챔버입니다. 이 실험 챔버에서는 여러 냉동 공조기기의 인증 시험 평가를 수행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등 냉동 공조기기의 여러 인증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주 그 뭐시오 그 최첨단이다. 그래서 뭐 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험을 하기에 좋다. 뭐 그런 거죠? 여기 실험 챔버 안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실험은 설정 온도를 22도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와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인 26도로 가동했을 때 소비 전력 차이를 알아볼 텐데요.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설정 온도에 따라 소비 전력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에어컨을 안 켜면 제일 좋겠지만 더운데, 습한데 어떻게 없이 살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에너지와 전기요금을 아끼면서 사용하는 방법 찾아봐야겠죠? 먼저 온도를 22도로 설정하고 소비 전력을 측정해보죠. 설정 온도 22도, 풍력은 강으로.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 가동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6시간 정도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 춥네요. 추워. 22도로 설정했는데 정말 이 내부가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가동되었습니다. 총 6시간 정도 가동했는데요. 전력 소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공 조교! 전력 소비가 16.6kWh가 나왔습니다. 역시 에어컨 전력 소비가 적지 않은데요. 22도는 상온보다 낮은 온도로 온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전력이 사용됐겠죠? 그렇다면 이보다 4도가 높은 26도로 설정한다면 소비 전력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소비 전력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실험을 시작할까요? 설정 온도는 26도. 다른 조건은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주 신뢰도 높고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진짜 박사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군요. 전문가와 전문 장비가 가득한 이곳에서 실험을 하다니. 성공했다. 한 박사! 자, 이제 에어컨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장장 이틀에 걸쳐 진행한 실험! 끝이 났습니다. 26도로 6시간을 가동한 이 챔버 안도 쌀쌀하네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봐야겠죠? 에공조교, 어떻게 됐나요? 전력 소비량이 10.9kWh가 나왔는데요. 무려 5.7kWh 차이가 나는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와 5, 6도 차이가 나면 냉방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약 6시간의 실험, 매일 실험과 비슷한 환경에서 에어컨 사용을 한다고 가정하여 비교하면 매달 171kWh를 더 소비하는 거죠. 또한 다른 전자제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누진세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여기까지 한국 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에 따른 소비 전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보았습니다. 아주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죠? 실험 결과로 보셨듯이 설정 온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전기요금도 아끼고요. 올 여름 비도 많이 오고 더위도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에어컨 설정 온도 올리고 알뜰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실험을 너무나 재밌어 하셨고 또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여 사용한다면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쁠 때도 등짝을 치신다는 것을요. 아! 아!